여기다 이렇게 바르는. 근데 이거는 바르면 뭔가 몸이 안 좋아질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모공도 싹 가려주고. 펄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펄이 있는 느낌이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먼지나방 그리고 최실장입니다. 저희가 저번에 중국 제품이랑 한번 비교했었잖아요. 산 거 중에 되게 괜찮았던 것들을 또 선별해가지고 가지고 왔거든요. 자,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너무 귀엽죠. 아니 근데 이거 좀 잘못 만들었다? 이렇게 달려있을 거 아니에요 가방에. 네. 그럼 가방째로 들고 발라야 되는 거죠. 한국에 흔히 나오는 그냥 그 벨벳 립 있죠? 그거랑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되게 블러리하게 잘 발리고 입술 주름 사이사이 메꿔주면서 발리는 그런 제형입니다. 순서대로 1호는 이제 되게 누디한 코랄 컬러고요. 되게 웜한 컬러죠. 그리고 3호 두 번째 거는 봄라이트 분들에게 잘 어울릴 코랄 핑크?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이고요. 4호는 핑잘 가을 뮤트 분들한테 추천드려요. 그래서 제가 발랐을 때도 나쁘진 않았는데 그냥 화사한 핑크 발랐다 느낌? 5호는 황토 빛이 많이 돌죠. 꽤나 많이 웜해요. 좀 입술 푸른 사람들 맞아요. 있잖아요. 아니면 배잘 갈 뮤트 베이지가 예쁜? 웜한 거 엄청 잘 어울리시는 분들이 예쁘실 거고 6호가 지금 제가 말한 거 딱 로즈 브라운 너무 예쁘. 향은 근데 조금 별로예요. 어렸을 때 사먹던 문방구에 파는 50원짜리 초콜릿 아시죠? 그 향 나거든요. 뭐 제품은 좋은데 향이 조금 호불호 갈릴 수 있다? 좋지 않다. 아니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너무... 내가 너무 귀여워서 샀어 사실 이것도. 아니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것도 약간 이렇게 갖고 다닐 수 있는 제품으로 나온 거고 근데 너무 귀여운 거죠. 얘는 약간 도장같이 생겼는데 뭐지 싶어가지고 궁금해서 구매를 한 거예요. 일단은 이 집 틴트부터 좀 보여드리면 옆에 있는 거를 이제 이렇게 퍼서 여기다 이렇게 바르는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실리콘으로 된 거는 이렇게 닦고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데 가을 뮤트의 로즈 레드 컬러고 곰돌이 6호랑 되게 비슷해요. 근데 얘가 조금 더 화사한 느낌? 아까 그 곰돌이랑 비슷한 느낌인데 조금 더 화사한 것 같아요. 이거 이렇습니다. 근데 얘도 초콜릿 향. 근데 저는 제형도 그렇고 차라리 곰돌이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곰돌이가 향이 좀 더 약하거든요. 얘가 더 진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이걸 갖고 왔어요. 얘가 이제 요거의 5호고 6호입니다. 이제 아까 집이랑은 달라요. 집은 조금 매트한 애였잖아요. 벨벳 느낌으로. 근데 얘는 똑같이 퍼서 쓰는 건데 글로시한 제품이고 5호 같은 경우는 가을 뮤트한테는 조금 더 채도 있고 가을 딥한테는 좀 더 화사한 그런 제품이었고 이제 요거 6호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봄라이트한테는 조금 어두운 느낌인데 가을 뮤트한테는 좀 채도 있고 뭐 밝고 약간 요런 느낌? 그래서 좀 이제 뭐 봄이신데 좀 차분하게 쓰고 싶다 혹은 봄인데 내가 조금 피부가 어둡다? 요런 분들, 봄인 분들이면 좀 사용할 만하고요. 여러분 다음은요 카푸빈이라는 브랜드의 제품인데 좀 케이스가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저 이거 케이스 때문에 사실 사본 거예요. 좀 립밤 같은 제형인데 컬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케이트 립몬스터랑 제형이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7호는 가을 뮤트한테 딱 그냥 자연스러운 베이지 립 정도 느낌이고 8호는 가을 딥의 브라운. 근데 이거 색이 너무 독특하고 또 예쁘기도 해서 이런 컬러 또 한국에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몇 번을 생각했는지 몰라. 그러니까요. 없는 유니크한 컬러긴 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향이 진짜 대박이에요 이게. 약간 이게 향을 맡으면 바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긴 해요. 너무 맞아요. 약간 되게 인공적인 크레파스 향의 화학 제품 느낌? 진짜 약간 석유 시멘트 같은 느낌도 있고 아까 그냥 초코는 인위적이다 별로다 이랬는데 이거는 바르면 뭔가 몸이 안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우리 입술에 뭔가 날 것 같고 괜히 괜히 막 건강에 문제 생길 것 같은 향? 이거는 향 자체가 좀 그래서 바르기가 어려워지긴 해요. 네. 얘가 제품은 이제 아이섀도우인데 되게 프라이머스럽거든요. 한국의 왜 아이프라이머 중에서 좀 자빈드서 이렇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얇게 발리고 훨씬 묽어요. 근데 얘가 어쨌든 프라이머로 나온 게 아니라 얘는 섀도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면은 되게 재밌는 게 이렇게 또 되게 잘 펴발려지거든요. 근데 펴발라지면서 색이 없어져. 프라이머의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조금 끈적끈적하게 딱 밀착되는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이거 위에 뭔가를 올렸을 때 지속력을 길게 해주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펴바르면 여러분 이렇게 그냥 딱 되거든요. 색이.
2호가 가을 뮤트한테 더 낫고요. 3호가 가을 딥한테 더 예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생각보다 눈에 바르면 조금 더 채도 있게 올라오니까 그 부분은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한참 왜 우리 토니모리 젤리블러셔로 핫했던 그런 제품인데 그쵸. 제가 젤리블러셔가 너무 궁금한 거지. 이거 약간 이런 띠용 띠용. 근데 이거 보실래요? 수분감 있게 발리거든요. 겨울 브라이트 아니면 아무 이거 겨부 아니면 못 발라. 근데 제형은 되게 신기하고 뭔가 좋았고 향도 그냥 얘는 과일 향. 근데 여러분 봐봐요. 지워봐 주세요 한번. 아 이거 블러셔 가능해요? 가능할까? 차라리 이거 입에 바르는 게 지속력 쩔 것 같아. 립에 바르는 게 어때요? 얘가 채도가 진짜 높기 때문에 밀면은 너무 세게 발색될 것 같고 톡톡톡 찍어서 좀 조절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거 근데 립으로 바르니까 안 나쁜데? 그냥 화면에서 되게 화사해 보인다 정도? 근데 지금 저 바른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개건조해. 근데 아우디예요 이거? 아 이게 리벤치크로 나온 제품인데 사실 립에는 못 발라요. 왜냐하면 입술에 바르면 굉장히 허옇고요. 블러셔로 바르면 좋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컬러를 가지고 와봤고요. 한국에도 요즘에 이제 이런 블러리한 리벤치크류가 많잖아요. 뭐 피도 그렇고 홀리카도 그렇고 뭐 이런 제형들이 많은데 근데 한국 것들은 이런 제형이 나와도 컬러감이 바르면 채도가 엄청 높잖아요. 채도가 진짜 높거나 엄청나게 뭐 굵거나 막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얘는 채도 너무너무 뮤트하게 잘 뽑았고 BP01호 같은 경우에는 가을 뮤트 너무 자연스럽고 02호는 겨울 다크이신 분들이 발라도 예쁜 핑크같이 올라왔고 여름 뮤트이신 분들이 발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을 뮤트 중에서도 핀잘 가을 뮤트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너무 차갑진 않거든요. 볼에 막상 올리면 컬러 두 개 다 너무 예쁘다는 거. 볼에 발랐는데 이게 모공도 싹 가려주고 그냥 너무 예쁜 거예요. 약간 볼에 바르는 블러 립 느낌? 모공 진짜 잘 메워져요. 그 다음에 카카쇼라는 브랜드의 블러셔 두 개를 또 보여드릴게요. 뭔가 일본틱하지 않아요? 전 그렇게 맞아요. 생각했는데. 근데 이거 케이스 나름 귀여워요. 아 근데 나 좀 놀랬다? 이거 조금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너무 우리 제가 만든 입 큰 그거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라데이션 블러셔 좀 많지만 좀 제가 만든 것 같은 컬러는 없었거든요. 근데 좀 발랐을 때 놀랬고 다만 얘는 발색했을 때 저희가 만든 것보다 좀 더 밝아요. 조금 더 밝은 느낌? 그러니까 가을 뮤트가 쓰기에 좀 더 밝아서 오히려 그래서 좀 사람들이 좋아하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제품이고 그냥 이건 제가 쓰면 그냥 자연스러워요. 화사하고 이런 건 아닌데 굉장히 자연스럽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오늘 제가 이걸 발랐어요. 리벤치크 제품 예쁘다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바로 옆에다 해놨는데 그것보단 좀 더 톤 다운된 컬러여서 좀 더 안정적인 느낌이기는 했어요. 얘가 리벤치크가 좀 더 화사했고 그리고 요게 그 카카쇼 제품 이게 리벤치크 제품입니다. 제가 오늘 이거 카카쇼 2호를 발라준 거거든요.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DMP라는 요런 크림 블러셔를 지금 또 제가 샀거든요. 아니 이거 왜 샀냐면 앞에 모양이 나비인 거예요. 작은 게 이게 있고 요렇게 핫핑크 같은 애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게 찰흙같이 됐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러면 딱 그냥 보이는 형광보다는 뽀용해요. 조금 더 뽀용하네요. 여름 라이트이신 분들은 그냥 하면 안 되고 이제 뽀용한 걸 바르면 여기 안쪽에다가 요렇게 포인트로 예쁘다. 그리고 그 다음 제품은 이것은 유명한 브랜드 아닌가요? 예, 이건 좀 유명한 브랜드예요. 제가 하나는 따핑, 하나는 쿨핑, 하나는 약간 가을 뮤트 추정. 이렇게 해서 세 개를 샀는데 여름 라이트의 쿨핑크입니다. 그냥 여름 라이트이신 분 잘 쓸 듯. 근데 얘가 제형이 되게 얇고 밀착력이 너무 좋아서 생각보다 와 제품질 되게 좋다, 제형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뭐가 생각났냐면 밀크메이크 그 유명한 파우더 있잖아요, 팩트. 그게 진짜 얇은 기름 종이 같은 제형이거든요. 그거랑 되게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블러셔로 이런 제형이? 근데 되게 얇기 때문에 뽀용하게 올라가진 않아요. 생각보다는 혈색 있게 올라간다? 근데 저는 이거 제가 발랐을 때 예뻤어요. 마음에 들었어요. 예뻐요. 그래서 여름 라이트 쿨핑크.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따뜻한 웜핑크입니다. 그래서 그냥 얘도 볼에 채도 있는 것까지 괜찮은 핑크 잘 어울리는 봄이면 또 추천을 드리고요. 마지막 거 가을 뮤트를 추정을 해서 이제 샀어요. 샀는데 가을 뮤트 제품은 맞기는 한데 어떠냐면 볼에 올렸을 때 생각보다 채도 있다? 이거 발랐을 때 누드팝에서 펄 뺀 느낌이에요.
생각보다 채도 있다. 그래서 만약에 누드팝 되게 잘 쓰고 있는데 좀 더 새로운 거 해보고 싶다. 그러면 저는 이것도 추천드립니다. 얘는 좀 생긴 게 다르죠. 이렇게 돔 형식으로. 그래서 유리 구슬 같아서 너무 예뻤어요. 네, 이거는 젤리 블러셔예요. 굳이 따지면 약간 파우더랑 젤리 사이 느낌? 그래서 요거는 약간 스킨푸드처럼 좀 베이크드 제형 느낌이거든요. 요것도 양이 생각보다 뭐 많이 묻어나거나 그렇진 않고 되게 맑게 발색이 되기는 해요. 이거 꽃 블러셔 5호보다는 조금 더 진하고 조금 더 어둡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거 피 허밍토크랑 좀 발색이 비슷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을 뮤트는 맞습니다. 미친놈템. 이거 우리 회사에서 막 공구한다고 막 난리였잖아, 다들. 진짜 좋아요. 근데 이게 하이라이터랑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라이터가 무펄인데 예뻐. 아니, 주디돌이 제형을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엄청 얇고. 근데 원래 유명템이 저는 이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확실히 그 쿨보다는 쉐딩 컬러가 조금 더 웜한 느낌이고요. 무펄 하이라이터가 진짜 진짜 자연스럽고 예쁘더라고요. 얼굴에 발랐을 때도 원래 피부결 좋아 보이는 딱 그런 느낌이어서 너무너무 예쁘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이 하이라이터 3번 컬러가 조금 실버 느낌이고 화려해서 그거는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긴 한데 저는 아예 애초부터 웜으로 만들 거였으면 하이라이터도 조금 더 샴페인 느낌이나 좀 더 따뜻하게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살짝 있습니다. 하지만 제형도 그렇고 컬러도 그렇고 너무너무 잘 뽑았다. 발색은 2번이 더 잘 되는 느낌이고 1번이 좀 더 맑은 발색이거든요. 굳이 따지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입자가 진짜 작아요. 파우더인지 하이라이터인지 아니면 펄인지 무펄인지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정말 가볍고 작은 핑크 화이트 느낌의 매트 하이라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뭔가 진짜 신기해요. 되게 매트한데 빛이 나요. 뭔가 펄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펄이 있는 느낌이야.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지금 여기도 벌써 하이라이팅이 된 그러니까. 느낌이거든요. 네, 신기해요. 그러니까. 2번 컬러도 되게 자연스럽게 획기 돌게 채도 안 높게 잘 뽑았고 그리고 여기 하이라이터가 너무 여러분 이게 진짜 3번이 정말 진짜 여물이에요. 네. 약간 실버에 진짜 얇은 핑크 조금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쿨톤이신 분들은 진짜 무조건 사시면 좋을 것 같고 4번 쉐딩도 너무 예쁘다 컬러. 여기까지 중국 뷰티 제품들을 이제 이렇게 좀 리뷰를 해봤는데 오늘 그래도 리뷰한 건 좀 전체적으로 다 괜찮은 그런 제품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래도 뭐 안정성이나 전반적인 전체적인 제품의 퀄리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K뷰티가 좀 압도적이었는데 그건 맞긴 해요. 근데 컬러감의 다양성 뭐 톤의 다양성으로만 따졌을 땐 사실 전 중국이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압도적이다. 맞아요. 재밌었다. 좀 배울 만한 것 네. 같아요. 네, 이런 부분들은 또 컬러적인 부분은 벤치마킹할 부분이 저는 되게 많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향이 조금 대체적으로 아쉬웠다. 그리고 제품 성분이 뭐가 들어가는지 알 수 없다. 그런 단점은 있었죠. 뭐 알리에서 만약에 뭐 구매할 거 있으시면 끼워서 사셔도 될 것 그렇죠. 뭐 같아요. 트라이 하셔도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